그래, 수고 많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재벌 집단 요루루입니다. 저희 가족은 총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제가 있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빠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성공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아빠는 나라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무섭고 항상 바쁘시죠. 저희 어머니는 참 자상하고 지성이 넘치는 분이세요. 대대로 이어져온 부자 가문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빠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다며 지금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 폴스 스쿨로 유학을 가 있답니다. 저는 지금 엄마랑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떨리고 걱정이에요. 들어와. 아가씨, 오셨습니까? 사모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아, 알았어요. 어머니 찾으셨다고요? 그래, 네가 일반 학교에 가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아, 너무 걱정 마세요. 나는 반대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굳이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민 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니? 어머니는 해보셨어요? 예전에 해본 적이 있긴 하지. 정말요? 정말 힘들었어. 딱 한 달에 10억 정도 쓰기였는데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사지 못하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 서민들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참고 살까? 어머니, 그건 서민 체험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도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다는 거지. 우리 딸 서민처럼 보여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게 서민의 교복?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딸 조심히 다녀와. 사모님이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버스 준비해왔습니다. 버스? 엄마가 알아보니까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생각보다 서민들이 이렇게 좋은 거 타고 학교를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래서 엄마가 버스를 한 대 샀단다. 버스 타고 학교 가면 돼. 엄마, 서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군요. 버스를 타면 완전 서민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을 위해서인데 친구들도 네가 서민인 줄 알고 깜빡 속을 거야. 여기가 바로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늘은 첫 등교야. 절대 내가 재벌이라는 걸 들켜선 안 돼. 그래야지 친구들이 나를 편하게 대할 거고 서민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뭐지? 학생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아니면 뭐지? 서민들은 원래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 아니, 누가 봐도 재벌인 거 티내는 쟨 뭐야? 그 말이야. 밀치지 마세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자. 누구시죠? 이번에 전학온 요루루 학생이군요. 저는 이곳의 교장이에요. 여기가 제가 수업받을 곳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제가 쓰는 방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학교에 오신 이유가...
서민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에 다트를 던져서 꽂히는 곳에 학교 아무데나 입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다트를 던졌더니 이 학교에 꽂힌 거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수업받을 곳은 어디죠? 아, 저기 나가셔서 1학년 3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루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예뻐. 예쁘다. 서민들아, 잘 부탁해. 서민이래. 서민? 왜 웃는 거지? 그래, 얘들아. 요루루랑 잘 지내고. 그래, 저기 빈자리 앉으면 되겠네. 네, 선생님. 안녕, 반가워. 안녕, 난 지순이야. 야, 너 뭐 재벌 그런 거야? 서민 체험하러 왔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봐도 서민처럼 행동했는데. 아니, 뭐 지금까지 이게 서민인 척하고 있었던 거라고? 노팅걸 때 봤는데 개인 버스를 타고 왔던데. 뭐 당연히 티나지 않을까? 아니야,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버스는 맞긴 한데 서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야. 20, 30명씩 같이 타는 거라고. 뭐? 버스를 20명이서 같이 타? 집에 개인 버스 한 대씩 있는 거 아니었어? 에휴. 안녕 요루루, 난 댕댕이. 옆에서 내가 듣고 있자니. 서민 체험하러 온 거 같은데 서민들은 저렇게 보디가드 없어. 그래? 짝꿍 된 기념으로 내가 오늘은 서민이 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나도 도와줄게. 자, 여기가 매점이야. 매점? 그냥 창고처럼 생겼는데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학교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걸 사 먹는 곳이야. 시간마다 간식을 만들어주는 셰프가 없어? 당연하지. 여기는 그런 건 없어. 자, 이 빵이 700원이니까 700원을 드리면은 이 빵을 살 수 있는 거야. 맛있어 보이지? 700원? 그게 뭔데? 그런 건 처음 보는데. 어? 너 동전을 몰라? 너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사는데? 나 뭐 살 때는 이 카드를 쓰지. 이건 슈퍼리치만 사용할 수 있는 블랙카드! 애들아 잠깐만, 나 이 빵 좀 살게. 너무 먹고 싶다. 자, 이제 수중에 보자. 500원짜리가 한 개, 100원짜리가 한 개. 애들아, 나 100원이 모자란데 100원만 좀 빌려줄래? 나도 100원은 없는데. 그럼 내가 사줄까? 아주머니, 여기 매점 얼마예요? 잠깐! 아니, 빵을 사달라니까 왜 매점을 사려고 해? 니네가 앞으로도 뭘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서민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서민은 어려운 거구나. 오늘은 체육 시간인데 시험이 끝난 관계로 자율 시간이다! 축구를 하든지 마음껏 뛰어노세요. 좋았어.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요루루가 오늘 전화 왔으니까 설레! 좋아! 야, 얘들아, 우리 와요. 요리 우리 숨는다! 도망가! 10, 9, 8, 7, 6, 5, 4, 3, 2, 1! 얘들아, 찾는다! 나와, 찾아내. 서민들은 이렇게 숨바꼭질 하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요루야, 너를 위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떡볶이와 순대를 준비했어. 자, 맛있게 먹어. 순대? 순대가 뭔데? 그냥 간단히 뭐 돼지를 요리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근데 이거 돼지 창자로 만든 거잖아. 창자가 뭐 어때서 맛만 있으면 됐지. 요리도 맛있는 건 한번 맛볼 권리가 있다고. 서민들 음식을 말이야.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래서 이거 돼지의 어떤 부분으로 만든 건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돼지의 창자로 만든 거야. 와! 진짜 맛있더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